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 첫 관문인 입법공청회가 내일 오전에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공청회는 강원도에서 주천한 진술인들이 참석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재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법공청회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은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강원도는 국회 일정이 시작된 만큼 5월 국회에서 강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